자, 장지은 씨네 가지 선택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전신 관리 오일을 만들어 볼게요. 전신 바디 매뉴얼 테크니칼 오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캐리 오일 준비되어야 되니까. 캐리 오일은 예를 들어서 좀 비만하다라고 하면 부종이 있거나 좀 비만한 경우에 이왕이면 좀 슬림하면 더 좋죠. 그래서 캐리 오일, 특히 비만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캐리 오일이 조조바, 호호바라고 하죠. 호호바, 아보카도, 그래프시드 세 가지 캐리 오일을 가지고 선택한 네 가지 잠재의식 향을 브랜딩해 보겠습니다. 자, 1회 전신 관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50kg 정도 나가는 분이라고 하면 35ml 캐리 오일이 필요하고요. 55kg 정도가 나가는 분이라고 하면 1회 전신 관리하는 캐리 오일의 양이 한 40ml 정도가 필요해요. 자, 오늘은 캐리 오일을 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45ml 정도를 브랜딩해 보겠습니다. 네. 호호바 캐리 오일입니다. 자, 호호바 캐리 오일 총 45ml 브랜딩 할 것이기 때문에 15ml씩, 총세 가지를 15ml씩 동일하게 브랜딩 하겠습니다.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 오일도 15ml. 자, 호호바와 아보카도 혼합되니까 총 30ml 됐습니다. 자, 그레이프시드 15ml, 총 45ml를 브랜딩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되어 있는 캐리 오일은 여기에 바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자외선을 보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은 자외선을 많이 보게 되면 산화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비커, 바디 비커에다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우니까, 한 방울이라도 아까우니까. 자, 따르고, 네 가지 선택한 잠재의식 향을 각각 두 방울씩 브랜딩 하겠습니다. 두 방울 브랜딩 했고요. 자, 두 번째 에센셜 오일도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세 번째 에센셜 오일도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두 방울 브랜딩했습니다. 총 8방울이 캐리 오일에 브랜딩되었어요. 캐리 오일 세 가지를 총 45ml를 만들었고요. 에센셜 잠재의식 향네 가지 중에 각각 두 방울씩 총 8방울을 이렇게 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져가셔서 매뉴얼 테크닉 하시거나 전신 관리하시게 되면 캐리 오일과 에센셜 오일이 잘 혼합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에쉬운쇼리 많이 흡수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에쉬운쇼리 부족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섞어주셔야 돼요. 브랜딩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캐리올과 에쉬운쇼 오일이 아주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한 5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전신 관리할 수 있는 바디 마사지 오일, 바디 매뉴얼 테크닉 오일 만들어 봤습니다.